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잇따라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밤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5시 반쯤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머스크 CEO는 워렌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한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는 버라이즌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젠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IBM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IBM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사상 최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T의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은 아무래도 SK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의 누구 컨퍼런스 2021이 개최가 되고 최태원 SK 회장이 CEO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전주에 SK텔레콤 지금 가장 싸게 담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이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발언들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